제42대 대한변리사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엄정화 변리사입니다. 회장의 임기는 겨우 2년입니다. 꼭 할 수 있는 7가지 공약을 대한변리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변리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IP트리 네트워크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변리사가 만나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두 번째, 세대 간을 연결하는 하모니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장이 직접 특허법인 창립자들을 찾아서 인터뷰하여 특허법인 영상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2030 변리사들과 집행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행사를 매달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허와 상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지가 포털에서 검색이 되기 시작하면 변리사 회원들의 좋은 칼럼과 노하우들이 잘 노출될 것입니다. 이는 회원 여러분들의 영업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와 상표의 제호 변경을 포함하여 구조적, 내용적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한 책임을 지는 특허법인의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출자금과 상관없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젊은 변리사들의 탈특사를 불러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을 입법을 통해 도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서울사무소 오픈.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 서울사무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과 변리사가 모두 수도권에 있는 경우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서울사무소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지원센터 설립. 특허사무소를 경영하기 너무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경영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적 법률 개정. 국회는 이해관계의 용광로입니다. 이해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재임하는 2년 안에 한 개 이상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략적 행동을 개시하겠습니다. 우리 변리사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다양한 생각과 넘치는 대화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정환과 함께해 주십시오.